청년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대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보셨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우리 조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져주시기 위하여 군수공업 전선의 최진두에 서시어 불같은 헌신과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형의 주체무기 개발 사업을 심있게 다그쳐 나아가고 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 발동기를 완전히 우리식으로 새롭게 연구 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함으로써 국방공업 건설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적인 기작을 창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사형의 대출력 발동기 제작 정령을 보고받으시고 이른 새벽 몸소 서해위성 발사장에 나오시어 발동기의 기술적 특성과 지상분출시험 준비 실태를 세심히 료의하시고 시험을 지도하셨습니다. 리병철 동지, 김종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로켓 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지도 속에 새형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하게 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전략무기 개발 사업을 가장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자기들과 함께 무수한 낮과 밤을 보내시며 비범한 과학적 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스승의 정력적인 영도의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한초 역사적인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형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은 연소실의 추진력 특성과 다빈 펌프 장치, 조절 계통, 각종 비원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적 안정성과 믿음성을 비롯한 대출력 발동기의 전반적인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다음 시대에 오르시어 시험을 진행할 때에 대한 지시를 주시었습니다. 선간 하늘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대출력 발동기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완전히 우리식으로 설계 제작한 사형의 대출력 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 특성, 발동기 동작 전 과정에서 연소실의 추진력 특성과 다빈 펌프 장치, 조절 계통들을 비롯한 모든 계통들의 기술적 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하여 안정하게 유지되었으며 구조적 믿음성도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게 시험 과정을 주시하던 일꾼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성공적인 과학기술적 지표들에 접하고 끌어오르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사형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발동기 연구 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며 고심어린 연구 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 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전사들의 공로를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로켓투공업 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탑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 뽑고 명실공히 개발 창조형 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켓투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세영의 대출력 발동기가 개발 완성됨으로써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위성 운반 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됐다고 하시면서 로켓2 공업 발전에서 대피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 3.18 혁명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군수공업 전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례 없는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어 천만 국민의 혁명적 대진군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사 강국, 우주 강국의 눈부신 명마루에 높이 올라선 우리 조국의 승리에는 주체 무기 개발 완성을 위해 열혈의 심장을 아낌없이 다 바쳐 투쟁한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숨겨 있다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 숨은 애국자들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시험에 참가한 국방과학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국방과학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군사 전략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우리 군인들의 체질에 맞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주체 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강력한 국방력으로 튼튼히 담보해 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